데모 버전이고요. 예, 구령성 체련 끝난 겁니다, 그게. 이게 원래 한글이 지원이 안 되는데 데모 버전인데도 어떤 분이 예, 그 한글 패치를 올려놓으셨더라고. 그래서 패치를 받아왔지요. 이거는 일본 공포인 것 같아요. 1980 땡년 대학생 진바 미나토. 그는 부모님과 떨어져 시내의 하숙집에서 살고 있다. 어느 날 밤, 미나토는 아빠 에이지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바로 미나토의 외할머니인 미야마 키누가 위독하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미나토는 엄마의 고향이자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이치노세 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미나토는 10년 넘게 할머니를 보지 못했고 그녀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딸인 미나토의 엄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아 그 마음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버스가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미나토는 할머니와 나눈 유일한 대화를 떠올린다. 너희는 말이다. 고치를 빠져나와도 먹을 입이 없고 이 날개는 날지를 못해. 그저 알을 낳고 죽을 뿐이지. 이런 운명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인간들 때문이야. 하늘은 황혼에 붉게 물들고 산은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미나토는 그 집에서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두둥. 할로우 코쿤이 텅빈 고치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중간중간 BGM이 안 나오는 건 제가 그거를 껐어요. 그 뭐야. 저작권이 있는 음악 안 나오게 했어요. 오, 그런 설정이 있더라고. 야, 이것도 퀄리티 장난 아닌데? 오, 이건 구룡 성체보다 더 뛰어난 걸? 오호라. 시골이구나. 할머니 집에 거의 다 왔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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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집은 이쪽이 아니야. 갈 수가 없어. 안 돼. 작동이 안 되잖아. 키보드 마우스가 낫나, 패드가 낫나. 패드로 일단 해볼게요. 와, 분위기 좋다. 이건 캡처에다가 괴담에다 써야겠는데? 이런 거는? 지기네. 오. 카메라 기다리 봐. 흔들림 어쩐지. 시벤. 저작권이요? 화면 출처 해가지고 게임 인벤토리 메뉴 화면에 인벤토리 항목에서 아이템과 미나토의 현재 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스태미나 및 HP를 보충하는 세이 메이간과 같은 특정 아이템은 인벤토리에서 바로 사용할 수도 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우와. 힐링 되는데? 그럼 이렇게만 놓고 있어도 그냥, 우와.
대박이야. 우와. 오, 줌도 있어. 이야. 엄마. 와, 이거 보니까 그 생각난다. 사이렌인가? 그 일본 옛날 그 플스 게임 사이렌. 우와, 이 시골 자주 와야겠는데? 어? 돈벌이가 쏠쏠한데? 어? 와, 뒤돌아보기. 정말 방금 봤어요? 바람 소리가 확 나니까 얘가 더 심하게 흔들리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우와, 이거 봐. 미쳤다. 그 실사 같아. 그냥 그 아무 생각 없이 언뜻 보면 대박. 아, 이게 뛰기구나. 기누산의 집은 할머니 집은 이쪽이 거기지잖아요. 아니야. 이치노세 마을을 포함한 이 지역은 댐 건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댐을 짓는다고? 이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게 놀랍지도 않네. 아, 실종. 아, 읽고 싶다. 행방불명. 정, 에헤호헤호. 이름. 뭐야, 아, 안 보여. 뭐야, 마야 은이야? 은산 모시기. 10월 3일의 밤. 저런. 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무도 안 산다는 거잖아.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할머니만 계신 거야? 아싸, 10원. 할머니도 안 계신 건가? 아까 내가 인트로 왜 기억이 안 나지? 인트로를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여긴 뭐 신사 가는 길인가? 아니네, 묘지네. 할머니 묘인가? 미야마 일가의 무덤. 엄마 가족의 무덤. 사이치 할아버지도 이 아래에서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그 할머니는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닌가 보지? 외가 식구들의 무덤. 나 흔들리는 거끈거 같은데? 왜 흔들리지? 카메라 흔들림, 끄기. 이상하네. 와, 내 그래픽은 진짜 좋다. 와, 너무 좋다. 뛰기가 싫어. 고즈넉하게 걸어봅시다. 카메라를 어딜 봐도 미야마.
나영님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그 이후로 이곳에 와본 적은 없지만 크게 달라진 곳은 없는 것 같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나. 일시중지 안 할 건데 왜? 야, 열리지 않는다. 나도라케 머리 그 할머니 집이 이런 모습일까? 그죠? 약간 전형적인 딱 그런 시골집 구조네요. 일본식 가옥에, 일본식 정원에. 오, 여기서도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분매. 아빠가 열쇠를 주셨을 텐데. 이런저런 일들로 피곤해. 어제부터 잠을 못 잤어. 아빠가 데리러 올 때까지 어딘가에서 쉬자. 벌써 무서워. 켜야 될 것 같은데. 시펜. 오. 야, 이거야말로 진짜 딱 일본. 야, 이거는 그거 젠슈의 발소리. 어? 여기 이제 딱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지. 맹장지마다. 열어. 무서우니까. 재단이다. 모처럼이니 향이라도 피울까? 야, 이거 흔들어 끄는 것까지 표현했어. 올 땡. 사이치 할아버지는 우물에 빠져 돌아가셨다. 지혜롭고 자상한 좋은 할아버지였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으면서 누구에게도, 심지어 친딸인 내 엄마에게조차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와, 이거 너무 좋다. 내가 A를 눌러야 자막이 넘어가는 거. 이거 너무 좋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러다 엄마도.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 내 할머니라니. 엄마도 돌아가신 거야? 우울증에 걸렸다가. 얘도 안기가 없네. 어릴 적에 그린 그림. 할아버지 좋아요. 멋쟁이 사이치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매일 학교에 가서 읽기와 수학 같은 재미있는 것들을 배워요. 가끔은 힘들기도 하지만요. 할아버지께 정말 큰 부탁이 있어요. 벌레 채집 키트를 사주실 수 있나요? 엄마가 안 사준대요. 벌레는 장난감이 아니니 잡거나 다치게 하면 안 된다고 하세요. 제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저만 없어요. 나만 없어 재직 키트.
아, 그리고 할아버지, 언제 다시 우리 집에 오세요? 할머니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랑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대. 우와. 정말 재밌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떠나실 때는 조금 슬퍼요. 매일 엄마한테 언제 돌아오실 거냐고 물어봐요. 엄마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빨리 보고 싶어요. 조만간 답장 주세요. 그립네. 글 쓰는 법을 처음 배웠을 때였던가. 결국엔 할아버지로부터 답장을 못 받았다. 시벤 나이스. 이 돈 어디다 쓰는 걸까? 왜 깜짝이야? 갑자기? 어? 설마 나중에 여기 숨어야 돼? 여기 숨어야 되나봐. 뭐지? 이 불안한 거친 생각과 불안한 마음과. 할머니 진통제 사용시 HP 및 스태미나 회복. 우와. 대체 뭔 일이 벌어지길래. 세이 메이간을 주문해주세요. 어? 헐! 안기가 있었어. B버튼이었어. 왜 아까 눌렀을 땐 안됐지? 헐. 와. 진짜 분위기 장난 아니다. 와, 이거 정식 출시되면 진짜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나사가 녹슬었다. 오, 이거 빨간 문이야. 불안하게. 잉? 미로 같아. 아싸. 시골 만세. 누에트린가. 아빠에게 듣기로는 미야마 가문은 누에 사업을 오래전에 그만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그곳에서 누에를 키웠고 어린 시절 누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것이 할머니와 나눈 마지막 이야기로 정말 불쾌한 이야기였다. 누에는 말이다 그거. 우와, 부엌. 어, 이 집을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젠슈의 발소리가 아니라 그 나도라케 머리의 한 장면이 자꾸만 떠올라요. 여기 앉아서 밥을 먹는 그 장면. 약간 요런 진짜 딱 요런 느낌. 딴딴 따라단 딴딴 따라단.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와. 우물. 할아버지는 이 우물에 빠져 돌아가셨다. 부주의로 인한 추락사고였다고 한다. 과연 부주의였을까? 진짜? 닭들이 아직 살아있네? 10원. 여기 10원이 왜 있는 거지? 웬만해서는 뛰지 말자. 와. 대박. 너무 이쁘다, 진짜. 분위기 장난 없다, 진짜. 와. 보면 볼수록 감탄만이.
왜 여기서는 못 들어가는 거냐고요? 아, 튀김은 좋죠. 아니야, 지금은 왠지 삶고 싶다. 시골 닭은 삶아야지. 백숙으로 먹어야지. 고타치 여기서 좀 쉴 수 있겠어. 우와. 나는 아직 탐험이 덜 끝났거든. 어린 미나토에게 보낸 사이치의 답장. 어? 답장을 썼었네? 미나토에게 편지 고맙구나. 네가 직접 쓴 걸 보고 정말 놀랐어. 정말 대단해. 야, 할아버지도 기쁘단다. 엄마가 벌레 채집 키트를 사주지 않았구나. 나도 어렸을 때 나비를 채집하고 냈었지. 그런데 누가 나비를 다치게 하지 말라더구만. 그때부터 나비 채집을 그만두기로 했다. 대신 나비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로 남을 수 있게 하기로 결심했지. 벌레 채집 키트는 못 사주지만 이건 어떻겠니? 여름이 오면 나비와 잠자리가 많은 곳으로 데려다 주마. 할머니는 집안일 때문에 바빠서 같이 못 갈 것 같아. 하지만 너와 할아버지 둘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꾸나. 늘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마다 조금 슬퍼지곤 하지. 하지만 떠나기 전에 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마법의 주문을 속삭여주마. 그리울 테지만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할 일이 조금 있단다. 그러니 착한 어린이가 되어 엄마 말 잘 듣고 있거라. 여름에 꼭 보러 가마. 할아버지, 나에게 답장을 하셨었구나. 이 답장을 보내기 전에 할아버지는... 답장을 썼는데 못 보내고 돌아가신 거야. 아람파크님 어서 오세요. 일단 오 EDM 이제 집은 다 둘러본 것 같죠? 좀 쉬어볼까요? 귤. 이제 시작인가? 이슬님 어서 오세요. 갑자기 어? 헐 오프닝 오. 엄마인가? 헐. 와. 상사와. 기사락인가? 안 돼. 이슬님 10개월 감사합니다. 엄마?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일본 괴담을 영화로 보는 것 같아. 완전히 어두워졌네. 일단 불을 켜야겠어. 팔척 귀신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퍼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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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TV 소리 너무 짜증나는데? 저 딸랑이 하는 거랑 전화 소리 나오는 거 저거. 너무 싫은데? 깜짝이야. 현관 입구에서 아빠인가? 지금 쿵쿵 하는 소리 났는데? 불 좀 켜봐. 일단. 아빠? 마을 촌장의 편지. 전화 왔는데 촌장의 편지 읽기. 미야카키노님께 최근 시청에서 마을 촌장인 저에게 댐 건설을 위해 내려진 퇴거 통지에 응할 수 있도록 당신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마을 주민들 모두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렸죠. 인두의 사업으로 이룬 미야마 가문의 재산이 있다면 어디든 어디로 옮겨가도 돈 걱정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요? 단언컨대 큰 자금이 움직이는 사업은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기 마련이지요. 험한 일을 당하기 전에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모시모시. 미나토. 아빠다. 난다. 뭐야? 아빠구나. 아, 지금 어디야? 몇 시쯤에 와? 그게 말이야. 오늘 밤에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지금 병원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데 상황이 좀 복잡해졌다. 방금 전까지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단 말이지. 왜 경찰이랑? 할머니가 쓰러진 원인이 질병이나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구나. 의사가 할머니의 목에서 마치 목이 절린 자국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해서 말이지. 그러니까 누군가 할머니를 습격했다고?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란다. 하지만 신중을 기하는 것인 만큼 좋은 곳은 없겠지. 미나토, 혼자서 괜찮겠니? 당연하지. 어린이도 아니고. 그래. 그럼 조심하렴. 그래요. 잘 자요, 아빠.
헐. 노도가 가와이다. 부엌에서 물이라도 마시자. 기다려, 지금 부엌에 갈 때가 아니야. 불을 켜. 불을 켜야 해. 어두워. 불 어딨어? 불. 불. 여기 왜 불이 없냐, 이 방은? 어? 불 어디서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무서우니까 불을 켜야지. 오. 가족 사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진인가 보지? 불, 불, 불. 사이치 할아버지 사진이다. 그 사고만 없었더라면 할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셨을 텐데. 할아버지가 살아만 계셨더라면 어쩌면 엄마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목이 말라. 야, 엄마만, 이게 엄마잖아, 그죠? 엄마만 왜 만화처럼 돼 있냐? 아닌가? 엄마가 아닌가? 엄마일 텐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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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6시 기상, 아침 식사. 당 모이 주기, 아침 식사 준비, 아침 식사 화장하기, 세탁 청소, 점심 식사 정원 가꾸기, 죽은 닭 태우기. 닭들이 막 죽어 나갔나 봐. 욕조에서 분실한 서랍장 열쇠 찾기. 욕조에서 분실한 서랍장 열쇠. 욕조가 욕조 못 봤는데. 아야. 수돗물 마셔야 되나? 또 핏물 나오는 거 아니지, 설마. 에이, 그러지 마라. 지하수겠지? 헐. 방금 뭐지? 헐. 아, 무서워. 열쇠, 열쇠. 배수구에 무언가 있다. 불을 틀면은 더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뭐 꼬챙이 같은 게 있어야 되나? 닭 죽었어. 닭 죽어 있어. 어떻게? 심쿵. 깜짝이야. 이. 심쿵에 놀라네, 심쿵에.
굳이 그런 막 소리 지르는 저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심쿵에 놀라니까. 어쨌든 놀랬잖아. 놀랬으면 성공 아니야?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심쿵에 놀랬으면 됐지. 그냥 무언가 있다가 끝이야? 저걸 어떻게 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왠지 아 보이스를 지정해 놓은 거야? 여기는 왜 불이 안 없지? 다른 데는 다 불이 있는데? 여기만 불이 없네? 저기 뭔지 보고 싶은데. 저건가? 아 저기 있다. 있다 찾았다. 다 닫혔다. 가문의 문장. 야 일본은 참 이런 거 신기해. 그죠? 가문마다 이런 문장이 있는 거. 일단은 불은 다 켰고 놓친 거 있나? 드라이버 같은 거 어디 있나? 이게 상호작용이 표시가 일단 저기 가보자. 어? 이 끝이야? 아... 에이... 더 하게 해주세요... 더 하게 해줘요... 이제 막 재미 들렸는데... 12월 7일! 얼마 안 남았어! 12월 7일! 와... 꼭 해봅시다 이거... 와... 아... 참... 데모라서 그래, 데모라서. 아, 조금만 더 하게 해주지. 무조건 해야겠네. 무조건 사야서 해야겠구만.